2018 리그 오브 레전드 챌린저스 코리아 썸머 스플릿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경기 첫 번째 세트는 배틀 코믹스가 승리를 거뒀고요. 담원 게이밍이 유리하게 경기를 가져가는 듯 했습니다만 역전을 만들어낸 배틀 코믹스. 확실히 연승 브레이커 맞네요. 네, 이쯤 되면 과학인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미신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몇 등까지 플레이오프 진출하나요? 하시는데 5등까지 진출을 합니다. 2등과 5등, 3등과 4등 이렇게 경기를 펼치게 되겠고요. 지금 현재 담원게이밍의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 첫 패를 기록할 수도 있게 될 것 같아요. 네, 시작부터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 않았던 담원이었습니다만 네. 결국에는 그 아토프가 함정카드로 작용을 해버렸죠. 그만큼 엄청난 그 조이와의 그 딜량 차이가 눈에 보였었고요. 그렇습니다. 아트록스는 사실 뭐 필벤을 해야 된다, 너무 좋은 픽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또 상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좋은 픽만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뭐 괴수는 맞는데 팔다리 잘 묶어놓으니까 얌전한 그냥 뭐 애완동물이 되어버려서 발화가 많이 못했죠. 네, 자 양팀 두 번째 세트입니다. 뱀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채팅창에서는 뭐 픽은 좋았는데 뭐 환경의 문제다, 숙련도의 문제다, 뭐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뭐 다양한 그 원인들이 있겠죠. 또 문도의 역할도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트록스가 때릴 만한, 그러니까 때려 잡을 만한 네. 그런 챔피언 자체가 트런들밖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또 이 근접하기도 힘들었고 말이죠. 그렇죠. 그 전령에서의 싸움이 컸다라고 올려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문도가 죽질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결국에 온플릭 선수의 기둥 하나가 네. 게임을 다 만들었죠. 원래 그냥 지는 분위기였는데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부터 진짜 좋았죠. 네. 네. 저희 상대는 계속해서 이 공격적인 그 좀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만 좋은 위치에서 라칸이 몸을 희생해가면서까지 인실을 아주 잘 열어줬었죠. 그렇습니다. 아예 그냥 담원게이밍이 첫 장부터 아트록스 밴을 하네요. 그리고 탈리아 써보니까 파인은 된 것 같고 우리가 죽이는 싫고 탐켄치는 계속 요즘에 밴 리스트에 올라오는 느낌이네요. 네, 쉔 밴까지 사용했습니다. 세 장의 밴 카드를 활용했고요. 이제 갑니다. 예. 배트 코믹스. 이제 B1딜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주대에서 뚜벅이들을 지키는데 최적화된 챔피언이기도 하니까요. 네. 트런들이 가장 그 인기 많은 그 픽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 챔피언을 카밀로 가져가는 것은 조금 의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카밀이 솔랭에서는 여전히 픽률 높고 승률 높은 OP 챔이라고 봐야 되는데 대회에서는 라인전에서부터 문제가 좀 생기는 편이고 정글로 쓰자니 초반에 또 이득 못 보면 별로다 보니까 많이 안 쓰거든요. 네. 예. 점점 그 정글에서 탑으로 밀려나는 모양새이다가 최근에 그 정글로서 한번 사용이 된 적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그 정글러로서 보다 더 인기 있는 픽이라면 당연히 또 이 트런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트런들 바로 뽑아줍니다. 자, 트런들이 또 변수를 만들었었던 챔프이기 때문에 담원이 먼저 일단 채 갑니다. 모르가나. 네, 뭐 선픽하기 좋은 픽들로 일단 구성을 했네요. 색깔은 보여주지 않으면서 그냥 좋은 픽들로 소소한 너프를 받았던 그 모르가나입니다만 계속해서 현역으로 충분히 사용할 만한 그 챔피언이기도 하고요. 네. 원래 이럴 때는 오리아나가 많이 나왔는데 오리아나가 최근 연패 기록도 있고 한번 말리면은 답이 없거든요. 무난히 가면 역시나 조이 같은 픽을 선호할 수 있는데 카르마 카밀과 카르마 둘 다 수합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네. 그거 좀 봐야 돼요. 그리고 바루스까지 선택합니다. 예. 이거 담원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저 두 개 챔피언 둘 모두 수합이 가능해서 상대가 노리는 게 뭔지 정확히 좀 체크해야 되거든요. 네. 일단 대놓고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좀 멀티 포지션이 가능한 그런 챔피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하게 빠르게 뽑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 거의 뭐 바루스가 나오게 되면 거의 라이벌로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애쉬죠. 궁극기도 네.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서로 사용을 할 수 있고 말이죠. 그렇죠. 라인전 세고 애쉬까지 선택이 됩니다. 예. 네, 갈리오는 카밀과 세트를 잃었을 때 정말 좋은 픽이니까 예. 바로 잘라주는 모습이고요. 아직 상대 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시너지 나는 픽 위주로
되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불진영 챔피언인 카멜이다 보니까 뭔가 받쳐줄 만한 뭐 체인이라든가 갈리오의 그 도움이 크게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애초에 그냥 싹 다 잘라주네요. 네. 갈리오 바로 자르고 제이스까지 자릅니다. 담원의 마지막 배. 그러고 보니 벨트 코미스 감독님이셨나요? 저번에 그 노트에 커플 뭐 써놓으셨던 게. 맞아요. 예, 그분이라고 하시네요. 없네요 오늘은. 연애 중이라고 적혀있는 노트를 썼었는데 오늘은 안 적혀있는 걸 보아하니 그렇게 사랑은 아름답게 마무리가 된 듯합니다. 뭐 아직 모르는 거니까요. 예, 네.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좀 바라고 계시는 듯한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아, 예, 그렇죠. 예. 네, 얼굴색이 많이 또 야유였고요. 네, 또 다크서클도 약간 내려오신 것 같고. 아, 여름이라서 이제 붙어다니기 짜증나서 네. 그런 걸 수도 있고. 아, 또 이별이 있어야 또 새로운 만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럴 수 있죠. 예, 뭐 다시 만나기도 하고. 네, 그럼요. 잠깐 그 별거 중인 것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 동거를 했었나요? 아, 그렇다기보다는 자주 만나다가 네. 잠깐 좀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예. 저희 나이 때는 예. 뭐 만남과 헤어짐보다 예. 별거, 이혼 이런 게 어울리다 보니까 예. 입에 그런 말이 배서 그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 아니 뭐 임성춘 해설 입장에서는 이제 연애가 곧 뭐 동거 별거 뭐 이런 게 예. 나오는 네. 입장일 수도 있죠. 예. 예. 그렇죠. 그러나 방식이 네. 다르니까요. 네. 노싱 얘기도 많이 들으니까요, 저는. 예. 아직 결혼한 적 없습니다. 아,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아직 안 가셨어요. 예. 그죠? 지금 롤과 그렇구나. 결혼했습니다. 예. 오리아나 선픽은 무난한 픽인 게 상대가 아직 뭐가 나오는지 모르거든요. 네. 거기에 맞춰서 갱홍 좋은 신드라. 지금 카르마가 미드로 가기에는 카민의 맛을 살리기가 좀 애매해서 카민의 장점은 갱킹. 그러면 갱홍이 좋은 미드를 뽑자. 그리고 또 갱플 상대로는 괴롭힐 만한 그런 챔피언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생각나는 게 바로 이 블라디미르 아니겠습니까? 네. 전통의 카운터픽이고 지금 라인 갱 회피하기도 좋은 챔피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블라디미르로 결정이 되는 것 같죠? 결정이 됐고요. 자 라인에 서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일단 언급해 주신 대로 좀 전통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픽들이 선택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칼을 뽑아든 건 배틀코믹스라고 보여지고요. 담원이 배틀코믹스의 조합을 보면서 맞춰갔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블라디가 갱플을 보고 픽하고 오리아나는 뭐가 나올지 몰라서 뽑았고 애쉬도 바로스 상대로 많이 나오는 픽이니까 네. 맞춰서 잘 뽑았네요. 그러니까 뭐 채팅창에 오랜만에 보는 픽들이 많네 라고 하셨는데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게 고정픽이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예. 그래서 카르마는 또 최근에 LCK에서 등장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예. 좀 카르마 같은 경우에는 다재다능하면서도 뭔가 다 약해 보이기도 하는 예. 상황에 맞춰서 좀 유불리가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챔피언이라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챔피언이죠. 그렇습니다. 바텀 라인전과 너구리 상대로 잘 버틸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라고 지금 채팅창에서 얘기가 올라오는데 맞는 이야기인 것 같으신가요? 네, 그것도 담원 입장에서는 살려야 될 포인트라 봐야겠고요. 네. 배틀코믹스는 그런 플레이 당하지 않으면서 미드 정글의 시너지를 최대한 살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카메일은 갱킹에 강점을 둔 챔피언이 맞고 네. 신드라도 거기에 맞춰서 갱홍 좋은 픽을 뽑았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처음부터 정해온 픽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상대 픽을 보고 뭔가 즉석에서 바꾼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또 숙련도 그리고 뭔가 그 순발력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예, 뭐 그런 부분도 있겠고 아무래도 이 블루팀 쪽에서는 탑에서의 그런 카운터를 어느 정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다 보니까 네. 블라디 상대로 얼만큼 갱플랭크가 버틸 수 있을지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선수들 경기 준비 끝났고요. 오늘의 두 번째 세트 시작합니다. 네, 배트코믹스와 담원게이밍의 두 번째 세트 시작했습니다. 블루가 배트코믹스, 레드가 담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계는 임성춘 해설과 그리고 해설로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강키 해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든 방송사를 다 가봤네요. 네. 어떻게 근무 여건이 어떻습니까? 저희 PD처럼 간식 하나도 안 사주고 이런 PD는 없죠? 저 오젠가서 하나 얻어먹은 거 있어요. 아, 커피 얻어먹었습니다. 커피요? 아, 얻어먹은 게 있네요. 네.
아 저희도 예 사드리겠습니다. 아, 예. 아니요. 일본 끝나고 사드리겠습니다. 아, PD는 내가 지키겠다 이겁니까? 제가 사드려야죠. 야, 임성춘의 소리 20년 가까이 e스포츠판에 자리 잡고 네. 있는 이유가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예. PD를 지켜라. 아, 저도 못하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 다 사겠습니다. 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PD님 존경하거든요. 저도요, 네, 오늘부터 존경하려고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네, 훌륭하신 분이죠. 자, 미드 라인전 오이아나가 좀 체력이 떨어진 상태로 시작을 합니다. 오, 잘 깎아주고 있네요. 예, 공과 공의 그 대결이죠. 어쨌든 오리아나 입장에서는 2대1 라인을 하는 느낌이라서 카민이 갱갈 데가 딱히 없어요. 네. 미드밖에 안 보이거든요. 바텀을 찔러주나요? 발견. 네. 과드를 제거해줍니다. 저 애쉬 진짜 좋아했거든요. 왜요? 이뻐가지고? 아, 궁 쓰는 맛이 있어요. 아, 그거 맞추는 맛. 때문에. 예. 그거 재밌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 결과 어떻게 됐든 일단 원거리에서 한번 딱 하고 맞추면 빡 하면서 뭔가 이긴 듯한 그런 아니, 느낌. 못 움직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고소해요. 예. 못 잡아도 좋아. 아, 그럼요. 좀, 예. 좀 약간 그런 류의 캐릭터 같지 않습니까? 예. 본인 스스로도 느끼시죠? 뭔가. 뭔가 약 올리는 거 좋아하고 뭔가 좀 괴롭히는 거 좋아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인데 아주 오, 전멸은 오. 최소한 빠졌고 회복으로 레드 묻히면 죽겠는데요? 자, 이거 잡고 이거 도브가 다 만들었어요. 네. 네. 도브가 원래는 카민이 이제는 아래쪽 바위에도 못 먹어서 봉투 쓰는 타이밍인데 백수가 될 뻔한 카민에게 일자리 만들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스킬 적중 시키는 것 자체가 신드라가 좀 더 편안하다 보니까 네. 예, 오리아나 상대로 좀 더 우위에 설 수 있었고 초반부터 계속 공을 던져서 맞추는 모습만 보였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는 도브의 폼이 오늘 난리 났다 뭐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요. 네, 1경기에도 조이로 캐리 네. 그런 비슷한 게임을 보여줬는데 이번 경기도 잘 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온플리 선수가 제 느낌으로는 아직 경기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 선수는 트런들 같은 픽보다는 녹턴 카멘 이런 게 어울리긴 해요. 공격적인 픽들. 설계가 네, 뒤쪽으로 돌았습니다. 자, 빠졌어요. 그러면... 숙박이 안 좋았는데. 네. 자, 우와. 우와. 기둥 잘 세웠는데요. 예. 전멸로 빠져나갑니다. 먼저 100% 잡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그 바루스를 먼저 공둥이로 때려잡고 네. 예, 기둥을 바로 저 왼쪽으로 예, 카르마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치려 했었던 예, 트런들이었습니다. 네. 또 상대 정글이 1킬 만들어냈으니까 나도 만든다. 오, 집에 보내지 않겠다. 네. 유성 바루스죠. 나름 하체에서의 그런 포킹 조합입니다. 카르마와 함께 라인즈에 힘 많이 주는 조합이죠. 네, 유성 바루스와 카르마 그리고 갱플랭크는 걸어서 다시 탑쪽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일단 1부 리그 기준으로는 오리아나가 죽거나 전멸이 빠진 후에는 대부분 그 게임 졌습니다. 지금 일단 죽고 전멸 빠졌어요. 물론 앞으로의 경기는 봐야겠지만 네 LCK의 기준으로는 거의 그렇습니다. 예. 오리아나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공을 통해서 상대방을 때리는 맛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 라인전은 그만큼 되게 강력하기 때문에 그 강력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은 스펠이 필요한데 목숨도 잃고 스펠이 빠진 상태라면 이렇게 좀 살일 수밖에 없죠, 멀리서. 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먼저 킬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플레이할 수밖에 없어요. 방어적으로. 자, 근데 이거 세우고요. 도구가 조금 더 유리하거든요. 빼고. 자, 교환되나요? 교환되나요? 자, 서로 교환됐어요. 교환. 자, 그럼 만나야죠, 서로. 네. 자, 남녀답게 한번 카르마가 합류해 주면서 펀치 위험하죠. 잡아낼 수 있습니다. 더블킬. 이거 카르마가 여기 합류했네요. 네. 내가 실수로 남자답게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뭐 그렇죠. 와일드하게 다 박살내 버렸죠. 카밀은 여자 아닌가요? 뭐 기계니까 예 목소리가 여자라 혹시 따지면 그게 맞는데 예. 뭐 기계니까요. 아, 기계입니까? 네, 네 그렇죠. 지금 이후에 그 싸움이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그렇죠. 전멸로 시합 벌면서 예. 교환됐어요. 서로 전멸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중앙에서 대기를 펼치는데 뭔가 당했죠? 네. 발빠른 카르마가 미친듯이 달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리아나도 기계입니까?
오리아나는 태생이 기계고요. 카미는 네.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네. 나중에 기계가 된 겁니다. 그거 아시죠? 외나초토 999. 네. 기계 인간. 메텔. 아, 그냥 그런 느낌이죠. 아~ 메텔러지예요. 네. 강퀴 해설 오피셜 거기서 예. 표절을 했다. 예. 딱 들으니까 은하철도 999 얘기를 하면은 일단 아 올해 춘추가 얼마나 해야 될지 네. 대략 그 유추가 됩니다. 춘추라고 꼭 불러드려야 돼요. 그럼요. 연대 춘추 네.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네. 오리아나가 태어난 건 사람인데 네. 재구성될 때 어쨌든 애초에 기계로 태어나가지고 카미는 사람 몸에 기계를 씌운 거고 오리아나가 기계로 만든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뭐 모르는 게 없어요. 스토리라인까지 다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모르는 건 본인의 앞날만 예. 몰라요. 여성형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네. 보니까 빡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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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거든요. 네. 자, 서머솔트 교환. 다시 한번 교환됐어요. 근데 모르가나 등장. 어, 미드에서 야. 지금 어마어마한데요? 예, 미드와 정글 간의 그 싸움이 대단한데 한 번씩 그 서포터들이 나타나주면서 네. 괴롭힙니다. 근데 이거 포탄세도 쓴 거라서 이거 다보니 기분 굉장히 좋죠. 원래 킬이라는 게 마지막에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교환될 때는 마지막에 누가 킬을 먹었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트런들은 모르는 척 숨어 있었고 충격파 이후에 쫓아갑니다. 기둥 세우고. 예, 도구 선수가 온플릭서스에 대한 믿음이 엄청나네요. 그냥 근처에 있으면은 예. 무조건 싸웁니다. 예. 와. 와, 저번에는 또 속박을 맞추게 되면서. 네. 하면 좋습니다. 진짜 팽팽하네요. 자, 이번엔 이거 전멸. 따라가서 마무리가. 자, 사거리가 닿지 않습니다. 전멸을 보고 기둥을 썼으면 이제 몰랐을 것 같은데. 와, 자, 빠르게 정글로 절대 판정. 뭔가요, 진짜. 자, 그리고 애쉬도 좀 위험합니다. 레드 때문에. 자, 자 슬로우. 있었고요. 슬로우. 아, 박사 붙이고 더블 킬. 어플리. 아니, 무슨. 6킬이에요. 8분이에요, 8분. 6킬 카미는 왔어요. 네. 아, 첫 번째 세트에는 오히려 양 팀이 거의 싸움 없이 교전 없이 이어졌다면 예. 두 번째 세트는 완전히 치고 봤습니다. 예, 오늘 컨셉이 뭐 이런 식으로 천천히 가는 것인가? 라고 느꼈었는데 네. 하밀이 등장하면서부터 모든 게 뒤바뀌었습니다. 김성준에서는 항상 언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한강을 건넌다. 예. 그 정도로 빠르게 갱킹에 합류할 수 있는 게 카밀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방금 전 모습이 그랬어요. 와, 거의 뭐 날아다니고 있죠. 네. 예, 그의 질세라 이 네. 다른 트런들도 기둥을 곳곳이 막 세우면서 대활약을 하고 있는데 카밀의 그 킬수는 이건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겠네요. 자, 먹고 뺄 수 있나요? 이거 주기 싫어가지고 카르마 불렀거든요. 네. 오리아나에게 무슨 짓이 있어도 불러주지 않겠다. 자, 일단 여기를 지켜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예. 오, 이득을 꽤 많이 봤어요. 갱플 살아가는 타이밍에 바텀 더블킬에 블루 뺏고 우리 블루 지키고. 바텀만 안 죽으면 최고죠? 예. 카르마가 백업을 간 상태라서 최대한 몸을 살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네. 확실히 온플 선수는 트런들 이런 거보다 날카로움이 살아있는 정글러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가수들도 뭐 랩 잘하는 가수 있고 발라드 잘하는 가수 있듯이 선수들도 손에 맞는 챔프가 분명히 있거든요. 메타에 따라 유행하는 노래가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빠진 갱플이죠. 근데 갱플이 마방템을 일찍 올려서 단단하긴 하거든요. 한번 주고받고요. 아직까지 부시에 있다라는 사실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상용 화약통도 뒤에 하나 깔아놨고. 자, 야, 그래도 기둥을 잘 깔면 근데 구멍이 좀 있네요. 구멍 있어요 이번에. 자, 그런데 와! 자, 그래도 딜이 깔끔하게 잡아냈어요. 역시 몽둥이. 네. 자, 몽둥이와 또 블라디의 궁까지 예. 합쳐지면서 탑에서 1킬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대각선의 법칙으로 참을 수 없는 카밀일 텐데 지금 마땅히 때려잡을 게 없죠, 드래곤밖에? 네. 이거는 카밀이 6킬을 먹은 거에 비해서 탑을 빠진 게 어떻게 보면 이득일 수도 있겠네요. 어허. 갱플랭크가 어쨌든 좀 버티면서 포탄체를 지원을 해주고 쪽을 쫙쫙 굴릴 필요가 있는 조합인데 탑이 너무 빨리 깨지고 말았습니다. 네. 블라디가 라인전을 주도했네요. CS 97개.
네, 그러니까 이게 라인전이 그러니까 라인을 넓게 쓰면서 라인전 오래 가면은 온플릭 선수가 할 게 아주 많을 거고 갱플랭크도 포탄셀의 지원을 할 게 좀 많았을 것 같은데 라인전이 빨리 끝나서 원하는 플레이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프랑크는 두꺼비 먹어주고요. 자, 그럼 언급해 주신 대로 탑 쪽에 라인전이 깨졌다는 것이 어떻게 흘러갈지로 한번 또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갱플랭크 입장에서는 블라디미르 자체를 1대1로서도 상대하기가 쉽진 않은데 자꾸 이 괴롭히러 오다 보니까 차이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자, 발 풀렸죠, 블라디? 지금 콜은 될 거야, 근데 안 보인다고. 잘 살이니까 다른 쪽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압박을 받는 것만으로도 카민 입장에서는 뭔가 좀 시도하기 꺼림직하고요. 네. 이 6킬 카민이라 본인이 굴려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카밀은 일단 집으로 돌아가고요. 이렇게 탑라인이 먼저 밀리게 되면 카밀 입장에서 위쪽 정글 챙기기가 좀 싫어요. 시야 장악이 됐을 게 뻔하니까 위쪽 정글 챙기다가 들키게 되면 괜히 막 우선도 꼬이고 강하게 연결 됐으면 이거는 좀 위험하죠? 네. 자, 트런들이 거의 다 활용. 자, 트런들이 지금까지 나오나요? 욕심을 부렸었는데! 아, 살아갔습니다. 예. 아, 보다 더 안쪽에 쓴 바루스를 때렸죠? 카르마를 그냥 내버려 둔 상태에서. 그렇죠. 네. 결국 욕심이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이런 거 온플릭 선수가 뭔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면 그 때리고 끝나는 거라 배틀코믹스도 반격을 하고 싶을 거거든요? 네. 잘 큰 카미를 써먹어야 돼요, 저게. 배튼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렇죠. 현재까지는 6킬을 기록하고 나서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전투에 개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점점 그 갱킹을 성공시킬 만한 그 지역들이 사라져가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자, 대기 중 모르죠. 자, 블라디까지 합니다. 오, 이거 위험한데요. 이렇게 되면 타이밍이 굉장히 좋아서 한번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탑라인 깨진 다음부터 흐름이 좀 마음대로 안 돼요, 배틀코믹스가. 네. 자, 그럼 뭐 양 팀의 경기는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 했다가도 막 넘어가는 시점들이 많이 있어서 예. 아직까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오! 그런데 이런 거. 자, 밀어냈으면 전력 주기 싫거든요? 예, 카르마가 지금 숫자를 맞춰주기 위해서 지금 뛰어오고 있긴 한데 저 오리아나의 체력을 깎아두는 것이 정말 크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체력 깎고 전력 뺏고 오리아나 1차를 밀면 이게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네. 집중하세요. 자, 전력 가져가고요. 바텀 갱플 궁으로 정리. 자, 일단 타이밍 한번 봅니다. 오! 이 속이 빨라가지고. 네. 잘 지나갔네요. 밀은 계속해서 정글링. 이러면은 이제 오리아나의 미드 1차를 전령으로 언제 미는가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배틀코믹스의 미드가 밀릴 뻔했는데 전령을 뺏어와서 지켰다. 네. 이게 좀 큰 것 같네요. 그러네요. 어쨌든 뺏어온 거니까. 또 한 번 더 조용해집니다. 락다르. 이후에 또 요우무까지 출감템 위주로 가죠. 유성을 올렸을 경우에는 그리고 블루 몰아주고 있고요. 자, 도구가 오늘 폼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블루를 온플릭이 예. 뭔가 반의 거라는 그런 느낌이 네. 들 수도 예. 레드, 블루 그리고 킬까지 많은 걸 또 가져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부담감이 오히려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바텀에 인원이 좀 많이 몰렸으니까 사이 미드 1차를 이거 미드 1차 밀 수만 있으면 좋은 교환이거든요. 배틀코믹스 입장에서. 자, 바텀 깼고요. 자, 그리고 전령을 소환합니다. 자, 화살! 잘 피했어요. 자, 그리고 옆쪽에서 일단 돌아뜹니다. 네, 뭐 어쨌든 미는데 실패했어요. 교환이 안 됐습니다. 네. 담원이 탑 1차 민 다음부터 움직임이 편해요.
그리고 탑과 바텀 전부 다 1턴씩 밀었고요. 자, 매트 코믹스는 미드 쪽 타워 체력을 좀 많이 빼놓고 있는 상태. 계속해서 예. 시비를 걸기 위해 카미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힘줘가지고 밀 수 있나요? 이게 밀면 확실히 유리해지긴 하거든요. 네. 3명이 모였습니다. 또 라인 클링 라인을 또 이 밀어내는데 또 이 탁월한 또 오리 하나다 보니까 10달이 밀리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애쉬 화살이 업타임이라 뭔가 좀 밀어서 힘 좀 줘보려고 했는데 오리아나가 잘 버티니까 마음대로 안 됐네요. 네. 골드도 오리아나가 좀 힘들어보다 잘 챙긴 리터가 보이죠. 자, 그리고 카밀이 6900으로 가장 많은 골드를 획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로 이제 굴러가지 않으니까 답답하죠. 네. 이런 5대5 한타는 또 카밀이 싫어하는 구도라고 봐야 되는데 국지전이 마음대로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카밀이 또 힘삭당하는 일이 커다해서 적은 숫자 간의 그런 교정에서 일방적으로 때려잡는 자고를 또 노려야 될 텐데 드래곤이 또 이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네. 자, 드래곤 가져가요. 잠원 하나씩 주고받았습니다. 드래곤 뭔가 딱 확실히 카밀이 6킬을 가져갔지만 강하다라는 느낌은 그닥 지금 들지 않거든요. 아이템만 보더라도. 네. 뭔가 안정적으로 딜을 넣을 수 있는 그 AP 캐릭터들이 좀 킬을 가져가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그 아쉬움이 있긴 한데 이렇게 또 한 명에게 일방적으로 킬이 들어가게 됐을 때는 분명 그 문제가 있습니다. 카밀이 괜히 들어갔다가 한 번에 그냥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은 0킬이에요, 0킬. 그렇죠. 다른 팀원들은 킬이 없어요. 그러네요. 6킬 중에 6킬을 전부 다 카밀이 가져갔고요. 카메 카밀 얼굴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반대편에서 뭔가 하고 싶겠죠? 레드카죠. 요거는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에서는 사고가 안 났고 너구리 선수가 정글로 핸들링 잘해주고 있어요. 네. 팽팽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팽팽하게 그냥 가면 조합이 웬만하면 담원이 한타는 좋아요. 그래서 카밀이 진짜 솔랭처럼 막 폭파시키는 그런 게임 흐름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탑타워 예. 1차 깨지면서 그게 막히게 되었고 이 리그에선 이게 쉽지 않네요. 네. 솔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처음부터 강한 픽이 킬을 가져가게 되면 다 터뜨리고 다니거든요. 그냥 네. 예, 동네방맨 가서 그냥 가는 족족 그냥 킬을 다 떼내는 것이 보통인데 자, 뭔가 어느 순간부터 멈춰버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히려 모르가는 한번 봐. 이게 아무래도 이제 프로 팀이고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 소통이 굉장히 원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솔랭에 비해서 빈틈이 잘 안 나오죠. 네, 그만큼 그걸 뛰어넘는 2차원적인 설계가 이제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아서 카밀이 먹은 거에 비해서는 빠르게 굴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가면은 트런데이 좀 못 커도 한타 기여도 높을 수밖에 없어요. 네. 뭐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정글링 해주고 있고요. 자, CS 상황을 보면 오리아나가 가장 많이 먹었네요. 200개. 네, 괴롭힘 당한 거 치고는 잘 성장해주고 있고 어쨌든 배트코믹스는 미드 1차 저거 밀고 싶거든요. 돈도 땡겨오고 싶고 맵도 넓게 쓰고 싶고. 네. 자, 그런데 저거 깨기가 힘듭니다. 예. 지금 카밀을 제외하고 모두 가능한 상태라서 슬로우 묻었어요. 이거 좀 위험한데요. 예. 자, 빵빵하게 있어요. 정화로 피드 자, 플라시가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초식의 싱포 마무리 됐고요. 네. 결국 다 쓰고 죽은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자, 전멸. 소알드 전멸. 자, 오히려 밀립니다, 배틀코믹스. 이런 구도에선 카밀이 또 할 게 없죠. 네. 정면 한타는 별로 할 게 없어요, 카밀이. 정글 렉차가 2대차인데 할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리쉬를 해주고 있고요. 예. 할 게 없어서 정글만 돌고 있는 입장이 되어버렸거든요, 카밀이. 네. 아, 카르마도 다 쓰고 죽은 거라 그 다음 힘 좀 많이 빠진 상태고 계속 언급되지만 그냥 무난히 가면 그냥 담원이 좋은 점 맞거든요. 한타 네. 파괴력이 상당한 좋아합니다. 밸런스도 좋고. 예. 그렇죠.
카밀이 뭐 아무리 그 딜템을 빨리 다소 올린다 하더라도 5대5 싸움에서는 몇 때리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예, 어그로를 어느 정도 받아주면서 버티는, 그러니까 인실을 여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카밀인데, 이후에 그 싸움이 기다려집니다. 네. 자, 시간은 21분을 넘어섰고요. 34,000 골드. 담원은 36,000입니다. 2,000 차이가 나요. 담원은 지금 초시계로 거의 도배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네. 이 전투 때 그 어그로 분담도 확실하거든요. 게다가 블라디는 초시계가 없더라도 예, 한번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스킬을 갖고 있고 말이죠. 그렇죠. 자. 이런 거는 참. 오우. 있는 대로 다 피해주고 있는데. 자, 맞았으면 갱플 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다 할 텐데 사실상 순삭이 불가능하죠. 네. 담원 팀의 그 챔피언들은 그러니까 옹플릭 선수 답답해가지고 매복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불리한 팀이 매복을 좀 많이 하거든요. 자, 일단 오리아나가 공 한번 던져보고 일단 의심을 하긴 합니다. 근데 뒤에 다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근처에 와드가 잘 돼 있어가지고 카밀이 근처에 한 군데도 안 보이면은 아까 화살 내려갔는데 안 보였잖아요. 그쵸. 뒤에는 와드로 보고 있는데 안 보이고 그럼 매복이죠. 네. 네. 자, 일단 매복 작전은 실패. 자, 여기는 2대2 구도입니다. 공포의 주의차. 자, 블라디는 뚜벅뚜벅 걸어서 다시 한번 미드 쪽으로 합류하고 있고요. 결국 배틀코미스 생각이 궁금하네요. 배틀코미스가 무난히 간다고 해서 절대로 담원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갖는 조합은 아닌데 네. 당장 할 게 없으니 그냥 버티고 우리가 좀 더 잘 싸우자는 콜로 가는 건지 아니면 다음 드래곤 때 변수를 두자는 콜이 나올 건지 점점 애매해지고 있습니다. 예, 좀 현타 때에서의 그런 싸움도 자신할 수 없는 상태가 만들어져 가고 있고 말이죠. 네. 일단 3인 1차 나와서 카밀 딜량은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네요. 3인 1차까지 나왔습니다. 용사 3인 1차라 때리기만 하면 진짜 세요. 네. 그래서 배틀코미스는 이대로 가는 게 아니고 드래곤 때 한번 싸워보자는 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대지. 자, 용합 쪽으로 모이기 시작하고요. 싸움 구도로 배틀코미스는 정면으로 열면 좀 답답하고요. 진영을 가르는 식으로 한타를 열어봐야 돼요. 네. 담원은 그냥 받아치면 되고. 예. 한 번에 손상시킬 수 없는 아이템 구성이라서 어려울 겁니다. 이게 전투 자체가 좀 어려운 전투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쉽사리 못 들어가요. 양팀 모두 싸우는 각도 잘 안 나오고요. 오, 기둥 연계가 날카로워서 네. 전멸을 뺐습니다. 자, 애쉬의 화살은 멀리 날아갔습니다. 그런 전멸은 썼고 어쨌든 화살 소비가 됐으니까 화살 없을 때 싸워보는 게 그나마 낫거든요. 전멸은 속도 좀 기니까 그리고 이 두 번째 베이지를 둘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무료로 자, 카밀이 쪽에서 각을 보고 있긴 한데 블라디 위치 파악 된 것 같네요. 자, 카밀이 오히려 벽을 넘어가서 치기 시작합니다. 진영이 나쁘진 않아요. 예. 자, 이거 그냥 배틀코미스가 진영이 좋아요. 진영이 좋아요. 우리 제대로 들어갔고요. 진영 잘 막으면 되거든요. 네. 자, 블라디가 오히려 블라디가 고립됐어요. 자, 킬까지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네. 자, 미드 1차 제일 중요한 미드 1차 이것도 들었어요. 자, 여기서 과감하게 전멸. 와, 이걸 자, 일단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담원 게이밍이 뒤쪽으로 물르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예. 자, 2대지, 예, 두 번째 대지를 두고 주게 되면서 좀 맛있는 드래곤을 거의 무료로 내준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렸었죠, 방금은.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배트코미스가 포인트를 잘 짚었어요. 이게 그냥 싸우면 절대 안 되는 점이 맞고 진영을 가르면서 상대가 뭉치는 한타 시너지 못 나오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데 방금 그런 구도를 잘 만들었습니다. 상대를 양쪽으로 찢었어요. 네. 그러니까 기득이 떨어지는 거죠. 타워 두 개, 드래곤까지. 자, 또 오랜 시간 또 참아왔던 도전은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싸우지 않고도 배틀코믹스 리드. 웬만하면 그 드래곤을 절대 주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네, 담원 네. 쪽에서도. 하지만 좀
위치 자체가 애매했죠. 예, 잘못 내려갔다가 그냥 화약통에 모두가 단체로 그냥 뒤를 또 뒤집었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했었고요. 이번엔 배달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깔끔하게. 방금 오르가나 전면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온플릭의 카미 지금은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사실 딜이 많이 달진 네. 않았지만 많이 때린 건 없어요. 네. 네. 뭐 피를 많이 따놓은 상태에서 때린 건 없지만 일단 얼굴만 봐도 무서운 존재가 지금은 일단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다이브를 집중하세요. 라스리안 온. 네, 다이브는 좀 무리가 있고. 갱플랭크가 받아먹고 있을 때 뭔가 해보겠다는 생각이죠? 역으로 블라디 불어요. 진영을 갈랐습니다 또 이거. 네. 자, 오히려 블라디가 진영을 타깃시킵니다. 네. 진영을 가는 게 아니고 박살을 해버렸어요 그냥. 네. 와. 그래서 저거 제압킬이라 돈이 좀 짭짤할 텐데 카밀이 이겼습니다. 네. 분명 조금 전까지 얼굴만 보여도 무서웠던 카밀이지만 몇 대 맞으면 죽는 게 또 그게 카밀이거든요. 그렇죠. 화약통 잘 찍어서 파워 많이 때렸고요. 자, 이번에 똑같이 갚아주네요. 2킬에 타워 하나. 이게 더 큰 거 같죠? 카밀은 제압킬도 준 거라서. 네. 여기서 잡았다 싶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블라디가 역으로 보여줍니다. 저는 판단이 좋았다고 봤어요. 왜냐면 이게 정면 힘싸움 지니까 아래쪽으로 쏘는 블라디 노리는 게 좋지 않나 싶었는데. 야, 아, 그 데미지가 진짜 너구리의 블라디가. 네. 또 이렇게 게임을 만들어주네요. 그렇습니다. 예. 마방템도 없다시피 했던 그 카밀이라서 순간에 팡 하고 터져버렸죠. 블라디도 후반으로 갈수록 무서운 챔프인데 지금 예. 3킬이요. 이거 지금 눈치는 챈 듯한 움직임인데요. 거든요. 그 위치가 멀긴 멀어요. 위치가 멀어요. 이거 먹을만해요. 먹을만해요. 먹고 취할 수 있냐 문제인데. 자, 도망갈 수 있나요? 아니? 순식간에 먹었어요. 뭔가 킬을 방금 전에 킬을 내준 팀답지 않은 움직임이었죠? 네. 폭전속결로 그냥 먹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와. 저는 근데 온플릭의 움직임이 항상 보면요 진짜 매서운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버퍼링이 그다음 판단에 그런 버퍼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다 싶으면은 그냥 합니다. 대부분 그 답이 정답에 가까운 경우가 많아요. 네. 아까 블라디 가르는 것도 사실 그 정답이라 봐야 되는데 블라디가 센 거였고. 자, 이번에도 블라디를 한번 불러갑니다. 전면 없는 블라디 이번에 잡아보겠다. 네. 되면 잡을만 하죠. 자, 이번에도 해봐라는 식인데. 가지고 잡아냅니다. 역으로 제압킬. 온플릭 진짜 경격 좋은데요? 네. 자, 지금 블라디 잘라냈고 좋아해도 이쪽 바른 버프니까 빠르죠. 미드 2차 밀 수 있어요. 물론 탑 1차를 밀어낸 2차까지 밀어냈습니다. 담원 게이밍도. 근데 중요한 건 여기죠. 여길 지켜야죠. 여기서도 합류한 인원이 3대 3이니까 작정하자. 스톤 높이고. 네. 그러면 트런들 혼자 있거든요. 자, 이것도 카밀이 정리가 진짜. 됩니다. 온플릭 8킬 2데스 모든 킬 다 먹었어요. 규환이 좀 취소됐었죠. 정면에서 좀 무섭게 다가오다 보니까 3명 중 2명밖에 도망을 못 갔었는데. 그렇죠. 결국 그 트런들까지 잡혀버렸고. 와, 뭔가 좀 분위기가 묘하게 들어갑니다. 와, 네, 이거는 담원 진짜... 쪽에서 네. 네, 먼저 킬을 두 개 따내고. 와, 분위기 끌어나가겠다 싶었었는데 바로 내주죠. 킬 내주죠. 타워 네. 내주죠. 저는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온플릭 때 담원 게임이 가는 것 같아요. 오. 뭐 킬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 네. 모든 플레이메이킹도 본인이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네. 온플릭이 없는 라인에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있고요. 가는데 네. 가는데만 사고가 나고 있어요. 네. 뭔가 정체기도 분명 있었습니다만 그때를 지나다 보니까 다시 한번 그 초반부에서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타워 역시나 체력이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 압박하면은 상대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반대편에 화염의 드래곤 대기 중이거든요. 에포가
아프네요. 예. 자, 다시 한번 또 대포. 블라디 견제를 예, 하느라고 더 들어가진 않네요. 어딘가 숨어 있는 것 같다. 자, 발견했어요. 실이 지금 가장 그 적팀에게 매서운 건 블라디였으니까요. 네. 17레벨. 블라디도 모자가 나와서 세기 진짜 셉니다. 네. 공격을 향해 가는 것 같네요. 네. 탑 먼저 믿었으니까 압박하고 너희는 정리해라. 우리는 드래곤 먹을게. 화염룡입니다. 네. 죽는 드래곤만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네요. 돼지와 화염. 지금 상체에 있는 황호는 그냥 한 대만 치면 터질만한 정도의 그런 데미지를 입혀놓은 상태라서 다음을 기억하면 일단 집으로 돌아갑니다. 네. 와, 대회에서 진짜 그것도 담원은 상위 팀 클래스인데 그 팀 상대로 이렇게 카민이 혼자 팀을 지배하는 게임이 나오네요. 8킬 중에 8킬을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요, 이건. 그쵸. 아무리 그 팀의 개입이 크다고 해도 다 킬로 가져가는 건 또 운도 따라야 되는 일이기도 한데. 집중하세요. 그 칭찬을 더해주고 싶은 부분은 저렇게 잘 풀리다가도 본인만 잘 큰 상황에서는 무리수 던지기가 쉬워요. 네. 근데 지금 온플 선수가 두 번 죽긴 했지만 두 번 다 그럴 만한 죽음이었고 나머지는 이렇게 잘 구현되고 있습니다. 무리수 거의 안 나오고 있고요. 자, 바로 스캔을 예, 오리아나 공 때문에 예, 빠져있다 보니까 과감하게 사용을 했죠. 네. 자, 그러면 탑으로 예. 신드라가 뛰고요. 어차피 부서질 그 탑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드 억제기를 자, 달리는데요. 예, 서로 그냥 엇갈렸죠 발이. 오. 바텀 갭으로 시간 지연시키고 그러니까 이걸 정리는 안 되는데 그 다음 웨이브 예. 밀지 말라고 지연시킨 거고요. 그래서 성공한 카린이고요. 운영이. 야, 우리 수지 타사는 당연히 배틀 코믹스 쪽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더 안 들어갔어요. 와, 그것도 더 들어가서 킬한 건데 예. 더 안 들어갔어요. 지금. 근질근질 할 때였거든요, 카민 입장에서는. 잘 참았습니다, 진짜. 예. 무리하지 않고 억제기 두 개 취합니다. 예, 이게 무리고 뭔 간에 일단 8킬을 따놓게 되면 오, 그리고 이것이 와, 대박! 광역 미리 그냥! 카민 후진이! 카민! 카민이 맛있게 만들고 있고 부활! 근데 블라디가 없었네요. 자, 블라디가 변수예요, 블라디가 변수예요. 블라디! 발이 묶여가지고! 자, 잡혔어요. 정리됐어요. 애쉬? 자, 애쉬? 자, 체력이 전부! 아, 그리고 신드라가 자, 그럼 미드웨이브 이거 끝낼 수 있겠는데요? 네? 미드웨이브 왔어요! 자, 이거 연승 끊어낼 수 있습니까, 배틀코믹스? 와, 배틀코믹스 그리고 온플릭! 와, 이거 충분히 갈 수 있나요? 이거 되죠, 예. 슈퍼미니언이라! 한참 네. 멀었어요! 자, 주요 딜러들이 좀 나와야 이걸 막는데 모르가나 밖에 안 나와요, 이게 시간이! 자, 결국 밀어냅니다. 쌍둥이 타워 하나 나가고요. 배틀코믹스가 이변을 만드네요. 자, 마지막 승부! 자, 모르가나. 아, 데미지가 하나! 잡아도 이거. 자, 잡아내고. 백소스까지 아, 사용을 했는데. 시간이. 시간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오, 근데 미니언 좀 아파요. 네. 자, 4초. 3초. 2초. 오리아나 1초. 오리아나 1초. 이렇게 오지 마. 나와요. 와, 백소스 마무리. 와, 한 주먹감인데. 네. 저걸 못 맞네요. 와, 배틀코믹스가 담원게이밍의 10연승을 저지합니다. 그리고 경기력도 담원이 못했네. 이게 아니고 배틀코믹스가 자신들의 손으로 쟁취한 게임이에요. 경기 내용이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와, 10연승까지 진짜 잘 달리고 있었는데 11연승을 못하게 막아내고요. 예. 그것도 2대1의 패배가 아니라 2대1의 승리가 아니라 2대0으로 승리를 가져가요. 예, 또 이 초반부터 리스크를 좀 짊어지고 플레이를 하는 카밀 같은 챔피언 같은 경우에는 이 카밀을 선택했을 때부터 부담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강팀 상대로라면. 네. 하지만 카밀이 모든 걸 터뜨려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카밀이 일단 킬도 킬이고 딜도 딜이지만 전체적인 게임 리딩 면에서도 바론을 먹는 어떤 그 오더도 굉장히 돋보였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신인 정글러와 궁극적인 픽을 가지고 흥했을 때 자기만 흥했을 때 흔히 말하는 뇌절이라고 하죠. 무리수 던지기 정말 좋은데 그런 플레이 거의 안 나왔고요. 네. 거의 자신의 발에서 게임이 다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승을 끊어낸
벤틀코믹스고요. 다운게이밍은 파죽지수로 달리고 있었습니다만 11연승에서 연승이 저지가 됐습니다. 그것도 2대0으로 다소 무기력하게 패배를 하게 되면서 예. 앞으로 향후 일정 뭐 당연히 올라가는 확률이 높긴 하겠습니다만 예. 기분이 좋진 않겠네요. 예, 뭐 담원 스스로도 이 연승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당연히 뭐 리그 끝날 때까지 쭉 이어가면 좋겠습니다만 아, 언젠가 한번 넘어질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그냥 광역으로 내려들어가고 뒤쪽이 카멜에게 붙잡혔죠. 그렇죠. 자 블라디도 뒤쪽 라인으로 잘 파고들어서 주요 딜러들에게 딜을 넣어주긴 했습니다만 4대1은 역부족이었습니다. 아, 그 위에서도 카민이 그 부활도 하면서 시간을 엄청 끄니까 블라디 혼자서는 저런 게 마무리가 다 안 돼요. 네. 자, 결국 이 한타가 마무리가 되면서 연승 기록도 10연승까지만 유지가 됐고 자, 블라디가 딜을 많이 넣긴 했습니다. 결국엔 팀게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자, 아, 이렇게 해서 배틀코믹스가 2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두 번째 게임 RJ와 APK 프린스로 돌아오겠습니다.